네, 건설주입니다. 사실 뭐 건설주 쪽도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꿈틀꿈틀하고요. 오늘장 네.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네. 뭐 건설주 대표주도 봐야 되고요. 예, 건설 중소형주도 봐야 되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일부 해제. 물론 이제 지방이 국한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일부를 해제했다는 거. 서울 수도권은 전부 투기 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린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규모가 5천억 달러거든요. 6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40조가 올해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미그 올해 서울에 44배 면적 미래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고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607조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가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정부가 또 우크라이나 또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최근에 행보가 좀 강화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우크라이나 관계자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있네요, 그죠? 하나 더 이슈가 더 있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 그러니까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이슈에서 건설주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성이 있는 뭐 현대건설, DL, ENC 이런 것들도 특히 DL, ENC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부 중소형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주는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은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은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건설 중소형주,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건설주들 함께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장 보면요, 현대건설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GS건설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좀 상승력 분출되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이 한 4%까지도 상승력을 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들 좀 대형주, 중소형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선호주 하나 좀 꼽아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관련 관련돼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선호주들 한뭐 관련된 종목을 먼저 좀 흐름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릴게요. 뭐 히림이라든가 그리고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그리고 다스코 이런 종목 봐야 되는데 차트는만 잠깐만 줄게요. 자, 먼저 현대 글로벌 흐름을 보면은 차트 흐름이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다스코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조금씩 반등해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된게 확인되시죠? 자, 그다음에 히린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과연 밑으로 쭉 빠질까요? 퀘스천마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호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미 글로벌이 좋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미 글로벌이 물론 중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다소 좀 약한 부분을 좀 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일관상으로 보면은 추세를 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소 약합니다만은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다는 점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하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한 차례 올랐고 살짝 눌러주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면과 재무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재무적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88% 정도 할인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려운 시장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주로서 한미 글로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가 뭐 많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15,000원까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대비해서는 25% 정도 좀 제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뭐 제가 지금 한미 글로벌이 11,400원 정도 하는데요. 목표가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지금 살아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에 반등하고 있는 추세에 좀 분위기에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만 좀 제한을 시킬게요. 제가 오늘 이 한미 글로벌이 흐름이 좀 좋을
때 가져왔는데 지금 3%가 빠졌네요. 11,400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시한 손절가는 11,300원입니다. 그래서 11,300원 밑으로 빠지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고 반등 기조가 나올 때 공략을 하시면 한미 글로벌 충분히 이슈가 있으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 1분기 실적도 좀 호조세를 보여줬고 2분기도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기관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3.39%대 낙폭 11,400원인데 손절 라인만 일단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11,3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